앞에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신희승 선수는 본상 데뷔 후에 처음으로 변형태 선수가 한 2년 6개월 만에 다시 스타 챌린지에서 경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리그에서 장뼈가 굵은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예선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진짜 팬 입장에서도 아 정말 가슴 두근두근 떨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스타 챌린지 2차 파이팅. 스타 챌린지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에게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한 명은 예선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참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일승과 변형태 나름대로 차일리지와 틀어드리란 말이에요. 누가 살아남는지 어쩔 수 없습니다.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시조의 패자 전경기죠. 자, 먼저 신희승 선수의 진영입니다. 신희승 선수는 파란색 테란이고요. 5시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죠. 11시 CJ 투제 변형태 선수입니다. 변형태 선수는 옥색 테란이네요. 자, 멀리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양 선수는 2007 프로리그 전기리그에서 한번 만났었죠. 신희승 선수가 그때는 승리를 거뒀었어요. 두 대간의 경기였고요. 뭐 일단 뭐 오랜만에 선수 다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뭐 지금은 이제 어떤 자신 팀전도 물론 아니고 개인전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도 저 같은 경기장 안에서 상당히 다를 테고 패자전이라는 거 역시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변형태 선수 오히려 승부는 변형태 선수가 먼저 거는데요. 그렇죠. 빠르게 나왔죠. 센터에 지금 800억 지금 건설 들어갔습니다. 네. 센터 800억. 자, 이 원래 뭐 공격적인 변형태 선수이기는 한데. 예, 그렇죠. 맵과 상관없이 이 맵을 써 센터 8배럭 가면 여타 지상 맵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에 또 센터 8배럭 혹은 배럭을 두 개를 만들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어쨌든 뭐 초반에 머린으로 압도를 할 경우에는 뭐 입구에 살짝 벙커 하나 만들어줘도 어시뮬레이터 깰 수 있는 여지까지도 뭐 잘하면 뭐 이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긴 하지만요. 예, 게다가 또 배럭이 전진해 있다면 예, 더더욱 8배럭의 어떤 이거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본진 안에 1군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7배럭 혹은 8배럭으로 지금 초반부터 승부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예, 언덕 지역에 딱 마린 올라가고 1군 몇 개까지 동반해서 아예 작정하고 변형태 선수가 러시 가게 되면요. 네.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정찰이 7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빨리 찾아가지고 머리를 바로 달린다면 네, 그리고 신희승 선수 역시 미리 알고 있어야 일꾼도 미리 가서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 지역으로 마린을 몰아내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건데 미리 오고 나서 대처하게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봅니까? 신희승 선수의 SCV는 일단 센터 비껴서 11시 쪽으로 변형태 선수 찾으러 나갔고요. 아직까지 깜깜해요. 깜깜입니다. 네, 평화롭게 지금 그냥 경기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거를 다 눈치채야죠. 센터 매력이라는 것도 역시 신희승 선수 알았을 겁니다. 10이 좀 나와서 한 4, 5개 정도는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만큼 침착하게 여기서 컨트롤 해주냐 싸움이에요. 바로 머린들은 더 추가될 수 있고요. 자, 이러면 신희승 선수의 머린도 일단 나오긴 했어요. 머린 잘 보호해야죠. 하나,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데요. 변형태 순차가 당연히 앞서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은 SCB를 먼저 앞으로 밀어서 머린이 천천히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머린 전방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예, 또 이건 이제 이 정도면요. 막혀도 변형태 선수가 팩토리도 빠르고 전체적인 운영을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지금 다졌습니다. 이걸로 끊는다가 아니라 이걸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신희승. 네. 자, 머린들은 일단 조금 맞았다가 다시 또 한번 타격 주죠. 머리 한 개만 잡고 빠르겠죠. 이런 식으로만 찔러줘도 헝그리하게 시작한 빌드 자체가 커버가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신희승 선수 입장에서는 야, 또 1군 한기 강제로 잡아주고요. 신희승 선수가 이 다음에 판단이 차이가 벌어져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멀티를 해버리거나 태클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가스트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늦을 것 같거든요. 팩토리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될 단계에 왔는데 네. 그래도 아무리 대역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스조차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 의도만 눈치를 챈다면 멀티했네라는 의도만 눈치를 챈다면 바로 시즌모드 탱크 개발해가지고 머리 뽑으면서 압박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상대가 변형태입니다. 변형태는
원래 공격적인 선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언덕 위에서 벙커 하나만 짓고요. 일단 막기만 하면 그러면서 앞마당에 자원 빨리 더 가져간 것으로 이득을 봐야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합니까? 막강하게 네. 뭐 약간 좀 애매하게 팩토리 올리면서 더블을 가져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바로 녹가스에서 멀티 해버리는 게 오히려 장기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판단이. 물론 이 팩토리 그 완성 이후에 배영치 선수가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아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배영치 선수도 아직 정찰은 못했지만 상대도 빨리 멀티할 것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기도 안정적으로 멀티를 가져가 버리네요. 네, 가져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멀티는 약간 신희승 선수가 빠르긴 합니다만. 네, 예, 지금 벌처럼 러시 가는데 이거 아무리 언덕이라 그래도요. 예, 오른쪽으로 쭉. 예, 그래서 조금 더 펼쳐줘서 확실하게 많이 서 있는 게 중요하겠고 벌처는 봤기 때문에 예, 일단 초반은 넘길 수 있겠네요. 네. 지나가는 배럭을 두드립니다. 신희승 선수는 초반에 어쨌든 점수를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테크가 느려서 앞마당 멀티는 조금 빠르지만 그것으로 보상받기에는 이후에 끌려다니는 운영에서 실수 없이 경기를 해줘야 다시 한번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풀어가니까 벙커까지 짓는단 네, 말이죠. 지금 신 선수는 조마조마 할 겁니다. 네. 벙커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올라오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했을 텐데 다행히도 배우 선수의 머리니 배럭의 시선은 실현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진 않아요. 변영태 선수도 무리하진 않습니다. 예, 압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수비적으로 하면서 수비에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신이승. 또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변형태 선수는 앞마당은 조금 변했지만 뭐지? 그냥 들어가요. 일꾼들을 막아줘야겠죠? 아, 오히려 전체 빠진.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세 개 들어가서, 예. 큰 소득은 없었어요. 신이승 선수가 오늘 반응이 그렇게 빠른 상황은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 신희승 선수가 이 정도면 이득 봤죠. 벌써 아무것도 예. 못하게 됐고 네. 테크트리 느렸던 것도 이 정도면 보상 받은 겁니다. 투스타 예 신희승 지금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변영태 선수는 아무리까지 올라갔고요. 예, 투팩에서 골리아 생산하면서 뭐 센터를 어느 정도 장악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예, 레이스 를도 받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곧 보거든요. 예, 보내요. 사실 이것도 들키지 말아야 좋은 상황에서 네. 변혁태 선수 배럭 정찰로 딱 걸렸습니다. 지금 뭐 눈빛이 괜히 더 빛나 보이고요, 배럭 선수가. 그렇죠. 어차피 컨트롤 타워 에드온을 안 한 상황에 그냥 클로킹 안 한 레이스라면 이미 아머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요. 네, 골레 사업 찍으면서요. 골레 몇 개씩 모아주고 그러면서 추가 멀티 네,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만 하게 되면 변형태 선수는 조금 더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야금야금 변형태 선수는 포인트를 더 따려고 할 거고 신희승 선수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신희승 선수는 아예 레이스 탱크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아예 레이스 탱크의 올인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추가 멀티 하나하나 가져가고 셋실을 섬으로 만들고요. 셋실을 섬으로 만든 이후에 레이스를 꾸준히 모아주게 되면요. 상대방의 드랍십이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강제로 네.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레이스 탱크를 하기에는 지금 워낙 또 압박이 심하고 배우 선수가 눈치를 배럭으로 봤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요. 벌써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로 어느 정도 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냥 클로킹 안 한 그냥 레이스로는 시간을 끌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네, 아예 앞마당 지역에서 탱크로만 막아주고 언덕 지역을 이용한 수비가 지금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어차피 원팩에서 탱크만 나와도 시즌 모드 되면 결국 맞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본인 쪽에서의 수비 급하지 않은 타이밍이 멀티 이후에 또 레이스가 골리앗보다는 훨씬 더 활용성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신의 선수는 다져